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즐입니다. 오늘은 지즐이 예전에 CD 드라이버 있죠? CD 드라이버에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DC 모터를 하나 추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이씨. 문을 열고 닫는. 짜잔, 짜잔, 짜잔. 그 친구들과 뭐 여러 뭐 부품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오늘 교반기라는 친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맥스를 좀 많이 사용했었죠? 그때 사용하고 남은 조각들인데요, 두께가 3T짜리인 포맥스 이렇게 필요하고요. 짜잔, CD롬에서 추출한 네, 이런 모터가 하나 있고요. 10kΩ까지 조절할 수 있는 뭐 그런 훌륭한 가변 저항이에요. 온오프 스위치랑 DC 앙컷 잭입니다. 4개 이상의 작은 네오디움 조각들이 좀 필요한 거 챙겨주시고요. 구성품이 이번엔 좀 단순하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자, 일단 포맥스를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로 10cm, 세로 10cm짜리 판때기 2개랑 2.5cm에 10cm짜리 긴 막대 형태로 4개 이렇게 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세우게 되고, 뚜껑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케이스는 저희가 완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선들을 전부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배선을 진행하게 될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모터가 있죠. 자, 그리고 가변 저항도 있죠. 자, 우리 스위치가 있으면 될 것 같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되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플러스에서 나와가지고 스위치를 한번 연결을 시켜준 다음에 가변 저항의 한쪽 다리에 들어가서 다른 다리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된 다음에 모터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나머지 모터는 쫙 가서 다시 마이너스로 딱 들어가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통전이 되겠죠. 오, 너무 간단해. DC 입력이 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도 이대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가변 저항이죠. 가변 저항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3개가 있는데 양쪽 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거를 포함해서 오른쪽 또는 왼쪽 거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모터예요. 모터 한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나머지는 쭉 나와서 DC 전원의 마이너스 단자로 들어가면은 끝입니다. 단순하죠. 소자들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좋았어. 이런 식으로 정말 아까 전에 제가 그렸던 도면이랑 아주 빼다 박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배치는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운데다가 모터를 둘 예정이고요. 뭐 스위치, 뭐 가변 저항, 전원 플러그 이런 식으로 다 벽면에다가 몰아서 붙이게 될 건데요. 여기 소자들의 입구들을 크기를 맞춰가지고 하나하나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위치의 사이즈를 대충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9mm에 13mm짜리를 이쪽에다가 구멍을 뚫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진 세팅이 완료된 것 같죠? 자, 그러면은 이제 너무 뻔한 작업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벽면으로 세워가지고
제가 일단 테두리 네 군데를 다 막아주도록 하고 이제 자석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진행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회로를 다 꾸리게 됐습니다. 짜잔, 자석 세트예요. 자석 세트. 그냥 플라스틱 쪼가리랑 포맥스 쪼가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자석 두 개를 붙여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포맥스에다가는 구멍을 약간 뚫어가지고 이쪽에다가 낄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쪽에는 미끄러져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접착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밀착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좋았어. 톡톡. 그리고 이제 뚜껑을 밀봉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석이기 때문에 딱 붙을 수가 있겠죠. 비커에다가 이렇게 물을 어느 정도 따라오게 됐고 이 자석 조각을 네, 이쪽에다 떨어뜨린 다음에 이쪽에다가 배치를 시킵니다. 네, 여기다가 장착을 하고 스위치를 켜서 볼륨 조정을 통해서 회오리 바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오, 되나? 왜 안 돼? 우와! 여러분 대박입니다 이거. 오, 진짜 차가. 우와, 이거 대박이다. 여러분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와, 대박! 우와, 씨, 대박!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훨씬 커다란 이 친구. 네, 물이 1리터짜리 이렇게 많은 물량에도 이렇게 회오리가 생기게 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스! Yes!